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약 6주에 걸쳐서 독립출판 FT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식사 못하신 분 계속 그냥 천천히 드시면 되고요. 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 독립출판은요, 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예, 아까 그 돈만 있으면 책 만들어주냐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 물론 중간중간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돈이 조금 필요하기도 하고요. 정말 돈이 없다라면은 19층 C구역으로 오시면은 땡전 한 푼 없이 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돈이, 그거, 예. 돈이 조금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잘 나와요. 예, 있어 보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6주 과정을 거쳐서 알려드릴 거는 세상에 모든 있어 보이는 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 있어 보이게 예, 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간단한 몇 가지 원리만 알면 정말 있어 보이게 만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있어 보이는 걸 딱 봤는데 아 저게 왜 있어 보이는지 모르고 그냥 아 있어 보이는구나 이렇게. 참고로 있어 보일수록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있어 보이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고요. 바로 한번 보면은 책을 혹시 써보신 분 계세요? 예, 다행이네요. 한 분도 없고. 혹시 예전에 출판이나 편집 일을 하시던 분? 예, 없죠. 왜 오셨어요? 잘하나 못하나 보려고? 예, 예 아무튼. 예, 혹시 중간에 제가 그 말씀드릴 때 혹시 틀린 거나 이상한 거 있으면 이렇게 알려주세요. 저는 제가 배운 대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책을 한 권 만들어 볼 겁니다. 아, 그런데, 처음, 아직 이렇게 책을 내보신 분이 없기 때문에 처음 낼 때는요, 250페이지, 300페이지, 이렇게 만들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네. 처음 만드는 분이 300페이지짜리 책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운전면허 따자마자 자기가 카레이서 정도 하겠다라는 그런 어려움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 만드는 페이지는 32페이지로 만들 겁니다. 일단 32페이지 정도 만들면 일단 조금 뭔가 좀 이렇게 해볼만 하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이 중에는 분명 나는 이미 모든 컨텐츠가 다 준비되어 있고 곧바로 200페이지, 300페이지 책을 펴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은 그냥 32페이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걸 더 쭉 확장하면은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6주 후 뭐 출력이 조금 늦어지면 7주 후 정도에는 드디어 여러분들의 이름이 확 새겨진 그런 책을 한 권씩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 중에 조금 뒤쪽에 앉으신 분 위주로 다음 주 다 안 나오는 분들이 생겨요. 예. 지금 77명 정도 신청하셨는데 제 목표는 책이 한 20권 정도만 나오면 정말 훌륭한 컴즈입니다. 그 정도만 나와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그 20등 안에 들려면 그냥 6주 동안 안 빠지고 나오면 되고요. 요 과정은 전부 녹화를 하니까 혹시 다른 일로 못 오시면은 일주일이 넘기기 전에 그거를 듣고 복습을 혼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과정은요, 그 홍대 앞에 상상마당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32페이지 북 디자인이라는 과정, 10주짜리 과정이 있어요. 하루에 3시간씩 해서 10주 동안 30시간 듣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다 듣고 나면은 자기가 만든 책을 이렇게 하나씩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정도 들고요. 30시간 동안 안 빠져야지 이게 책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한 번도 안 빠졌기 때문에. 예, 10번 다 나가서 다 듣고 결국 책을 만들었고 그거를 조금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업자가 아니고요. 저는 한번 만들어본 사람으로서 먼저 만든 거를 알려드린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지난번 혹시 죽기 전에 자기 이름으로 된 책 하나 쓰기 그 펩톡 와보신 분 예, 한 열댓 분 정도 되는데요. 그때 조사했던 거예요. 컴즈인이 쓰고 싶은 책 자서전, 작은 짧은 소설, 여행책, 동화책, 에세이, 일상, 가족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특징은 아무도 안 사는 책들이라는 거예요. 네. 이 말은 여러분이 죽었다 깨내도 이걸 출판사에서 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만들고 나서 경험이 좀 쌓이면 그 다음엔 64페이지, 128페이지, 뭐 180페이지, 240페이지 이렇게 늘려나갈 수 있고요. 일단 한번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본다라는 게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 책이 혹시 옆에 계신 분보다 조금 덜 이쁘더라도 그런 거 전혀 개의치 마시고 일단 자기 책에만 집중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최근에 독립출판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독립출판에 관련된 기사가 짤막하게 뉴스에 나왔는데 이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평화뉴스 스테이션입니다. 독립출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다. 기성출판사들의 책 예작 방식에서 벗어난 개인이나 소속그룹이 기획과 편집, 때로는 인쇄까지 해서 출판하는 걸 말합니다. 독립출판 방식으로 책을 내는 사람들이 있고 독립출판들을 소중하는 유통생활도 다양하게 보장합니다. 영상뉴스팀 고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리랜서 사진작가 구창욱 씨는 지난해 독립출판잡지 월플라워를 창간했습니다. 그는 이 잡지의 발행인이자 기획 편집자며 필진이자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완성된 사진을 집에 있는 프린터기로 인쇄하고 재본을 하는 것도 구 씨의 몫입니다. 예술 작품집과 유사한 구 씨의 잡지에는 그가 선정한 다양한 작가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제가 혼자 하게 된 이유는 출판사에 가게 되면 상업적인 면에서 무관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좀 안 맞았고 광고로 출판사가 안 편해준다는 뜻입니다. 네. 출판사 책을 못 낸다는 뜻이에요. 상당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저걸간지 싱클레어도 독립출판물입니다. 인디뮤지션이자 디자이너인 이하득 씨와 역시 뮤지션이자 대학 연구원인 김용진 씨 등 다섯 명의 편집자가 만드는 이 잡지는 다양한 사람들이 기고한 글과 그림, 사진과 음악을 소개합니다. 잡지 가격은 4,000원. 종이 가격과 인쇄비로 빠듯하지만 따로 광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원가 절약을 위해 정기독자 천여 명에게 잡지를 붙이는 것도 직접 해결합니다. 문화라는 것 자체가 되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게 기본 속성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무대 같은 걸 저희가 조금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 서브컬처의 하나로 자리 잡은 독립출판 문화는 문서 편집이 가능한 개인 PC와 레이저 프린터기의 발전과 함께 확대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 2년 새 독립출판물을 내는 작가들이 늘고 유통 채널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독립출판물만을 따로 유통하는 온오프라인 서점이 늘어난 것은 물론 독립출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강좌도 생겼습니다. 독립출판물을 소개하는 독립출판 페어도 열립니다. 국내 소규모 출판물들을 발간하고 있는 작가들이 본인의 책들을 좀 더 대중적인 유통 경로 혹은 유통에 있어서의 활로를 찾고 싶어 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알리고 독자들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은 독립출판의 매력입니다. 딱딱한 시스템에서 약간 벗어나서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책을 통해서 대비를 하기도 하고 자기 작업을 알린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예술 기사에 관해서 활용을 좀 끌어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독립출판물은 200에서 300여 점 정도. 다양한 생각과 문화를 전하는 이러한 책들은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동아일보 부가입니다. 네, 잘 보셨어요? 그 독립출판의 핵심적인 그런 목표와 가치 중 하나가 돈을 벌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출판사를 통해 가지고 한 2,000부 찍어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출판사가 안 해주니까 내가 2,000부를 찍어서 벌어야겠다라는 거는 2,000부 찍을 때 한 2,400만 원 정도 드니까요. 그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건 아니고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거,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있는 가치 있는 무엇 그것들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독립출판으로 내가 떼부자가 되겠다라는 거는 일단 좀 먼 이야기라는 거죠. 자, 독립출판의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직접 하게 되는데 오늘 첫 시간에는 이따 뒷부분에 출판 계획서를 만들 거예요. 내가 무슨 책을 만들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고요. 이게 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써놓은 게 있다면 일단 50%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써놓은 게 있다면 일단 다행이고요. 없다면은 한 2주 정도 이제 쓰시면 돼요. 예. 일단 2주 정도에 32페이지 정도 쓰면은 하루에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일단 뭐 그런 원고 정도를 좀 써놓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림이 많다, 사진이 있다 그러면 날로 먹는 거예요, 완전. 사진 32장 있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게다가 사진 설명만 그냥 붙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 여름에 가족과 함께 제주도 갔다 왔다. 그럼 32장만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32장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든 아니면 내가 이동 경로로 배열하든 아니면 뭐 그냥 어떤 그 주제별로 그 정리하든 상관없고 일단 어떤 특정한 목표에 맞게 배열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게 쪽 배열표예요. 내가 32페이지를 만드는데 책이라는 게 이야기의 흐름이 있어요. 딱 폈는데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가 확 나오면 읽는 사람이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딱 폈을 때 이제부터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라고 했을 때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 처음부터 막 뜬금없는 이야기 나오면은 보는 사람은 되게 지금 뭐랄까, 당황한다 그럴까? 공감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게 있는데 이야기의 흐름이 이렇게 점점 32페이지가 이렇게 갔다가 하이라이트가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쪽 배열표를 만들어 볼 겁니다. 물론 한 200페이지 정도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이포그래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모든 있는 거 있어 보이는 애들은 있어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있어 보이는지 설명하는 시간이 바로 타이포그래피입니다. 이게 인지심리학하고도 매우 관련이 있고요. 저 글자는 왠지 있어 보이는 거. 저 글자는 왠지 이렇게 저런 거예요. 그 왜 동네 그 반상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 붙는 거 보면은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 그 왜 동네 문화센터에서 막 아래 한글을 배워가지고 만든 그런 느낌들의 그런 그 찌라시? 한 장짜리 그런 안내문?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 또 외국에 어디 여행 갔는데 별거 아닌 팜플렛을 하나 받았는데 팜플렛이 되게 있어 보이는 경우 있어요. 예, 있어 보이는 것과 없어 보이는 것의 이유가 있는데 그걸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드와 레이아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쓰면은 그 글은 종이 위에 적당한 사각형 내지는 다각형의 격자 안에 글이 들어가는데요. 그 글을 그 격자를 갖다가 그리드 또는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대단히 읽기 어려운 그런 그 책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내용은 많고 복잡한데도 왠지 자신도 모르게 슬슬슬슬 잘 익히는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그 어도비에서 나오는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넣고 적당히 아름답고 기능적으로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인디자인 편집이 이 전체 과정의 한 50% 정도는 차지하게 될 거예요. 혹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써보신 분, 네,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해요. 그렇지만 이것과 전혀 없는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다 만들 수 있게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저도 만들었으니까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하나도 안 쓰고 가지고 있는 사진 몇 장 넣어가지고 타이포그래피와 그리드만 가지고 책을 만들었고요. 제가 만든 책은 여기 있는 이런 거예요. 100시간 만에 행복한 예술가 되기라는 책이고 보면 안에 이렇게 그리고 나름대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표지 디자인을 합니다. 참고로 실제 책을 만들 때도 표지 디자인은 제일 나중에 해요. 네. 목차도 제일 나중에 나옵니다. 물론 이 글을 쓰시는 분은 처음에 이렇게 목차를 잡고 글을 쓰는데 나중에 편집하고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은 목차가 바뀌어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제일 나중에 확정되는 건 편집이 다 끝나고 나서 색인 몇 페이지에 뭐 있고 몇 페이지에 뭐 있고 보통 책 맨 뒤에 보면은 인덱스라고 하는 색인이 있는데 그 색인 역시 모든 편집 작업이 끝나고 나서 초판 드래프트 버전을 저자한테 갖다 주면 저자가 거기서 읽어보다가 요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라고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요. 그럼 그 형광펜으로 표시된 출력물을 다시 출판사에서 받아서 다시 한번 제일 뒤에다가 몇 페이지에 뭐 몇 페이지에 뭐 이런 식으로 색인을 넣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색인과 표지 디자인이 제일 나중에 나와요. 참고로 여러분이 책을 쓸 때 어떤 출판사에서는 그 표지 디자인만 따로 전문적으로 하는 그 디자이너 분들을 이렇게 외주로 이렇게 하는데 표지 디자인 하나 할 때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 원 정도. 네. 그래서 여러분 표지를 디자인하면은 얼마를 아끼는 거다? 네, 50만 원 아끼는 거예요. 네. 물론 원하면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45만 원에 해드릴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네. 40만 원 하면 안 돼. 40? 네. 네. 그렇게 연결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 앞에 온 이유가 있어요. 예, 예, 예. 영업하러 온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표지 디자인 제일 나중에요. 여러분이 저도 표지를 세 번 바꿨어요. 처음에는 막 허접하게 했다가 두 번째 이렇게 하니까 무슨 그 향토 예비군 교재처럼 교재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 아니다라는 피드백을 받고 다시 바꾼 게 이렇게 바꿨어요. 좀 낫죠? 예. 그래서 표지는 항상 제일 나중에 나와요. 향토 예비군 교재 같잖아요. 예. 알림장, 예, 알림장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출력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19층 컬러 프린터 A3까지 출력 가능한 컬러 프린터를 하고, 돈이 있으면 충무로나 홍대 앞에 가보면 출력소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적당한 제가 출력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돈 내고 이렇게 이렇게 뽑아주세요 해가지고 종이도 고를 수 있어요. 비싼 종이, 싼 종이, 최고급 종이, 수입지 이런 거 다 고를 수 있고 해가지고 뽑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한 권에 700원, 800원짜리 책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한 권에 15,000원짜리 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얘들은 별거 아닌데 날개도 있어요. 책날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 수입지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그 기업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만들면은 아마 그 담당자는 혼날 거예요. 높으신 분한테. 야, 이게 우리 기업이, 이게 우리 이거밖에 안 돼? 뭐 휙 던져볼 거라고요. 근데 이건 못 던져. 왜? 어, 빳빳하거든. 오, 잘 만들었네. 이런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돈은 조금 들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출력하고 어떤 종이를 쓰냐에 따라서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날개 넣어주세요 했다가 날개 때문에 3,000원 더 내세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네. 저는 빳빳한 종이 해주세요. 아, 네, 좋아요. 장당 2,000원 추가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부 찍어보세요. 200만원 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출력을 할지 어떤 제본 방식을 따를지는 뒤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직접 쓴 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6주 동안 이런 걸 배웁니다. 도대체 책이라는 게 뭐냐? 그게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타이포그래피, 그리드 레이아웃, 표지 디자인, 쪽별표, 그다음에 이미지와 사진과 여러분이 혹시 직접 그린 그림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넣는 방법, 그다음에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걸 뽑아가지고 어떻게 풀로 칠할지, 본드로 붙일지, 호치키스로 박을지, 아니면은 출력소에 가서 맡기고 돈 내면 될지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는데 너무 빠르거나 잘 이해가 안 되면 손 들고 말씀하시면 다시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는 게 끝나면은 고해상도 원본 슬라이드를 다 드릴 테니까 사진 찍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예. 이게 문화가 이렇게 공유가 안 되는 문화에서 살다 오셔서 그래요. 생각지도 못하죠. 어떻게 이거를 주겠어? 라고 생각하겠는데 다 드릴 테니까 예, 전혀 걱정 마시고 이야기에 집중하세요. 뭐에 집중하라고요? 예, 이야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편집 디자인을 위해서 어도비에서 나온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쓸 거예요. 혹시 아래 한글 들어보신 분? MS 워드 쓰고 계신 분? 안 쓰시는 분 계세요?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노트패드? 에디터?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쓰고 계시죠. 그런 걸 가지고는요, 책을 만들 수는 있어요. 예. 책이라는 게 종이 위에 글자들이 찍혀가지고 묶은 거잖아요.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있어 보이게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있어 보이게 만들 수도 있는데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그 노력을 최소한으로 들여서 있어 보이는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물은 PDF로 나와요. 그래서 이 PDF로 나온 걸 가지고 출력소에 가서 이 종이에다 찍어주세요 하면은 딱 나오는 겁니다. 이 종이에 찍어서 떡제본 해주세요. 이 종이에 찍어서 중철 해주세요. 이 종이에 찍어서 양장으로 해주세요. 보통 대학원 논문 쓰면은 이렇게 하드커버 된 그런 거 나오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네, 뭐 한 개 찍을지, 열 개 찍을지, 천 개 찍을지도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참고로 한 권 찍을 때 3만 원 들었는데 그래서 천 권 찍으면 얼마 될까요? 3천만 원? 아니에요. 훨씬 적게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천 권 찍었는데 100만 원 들었는데 2천 권 찍었다. 그럼 200만 원 들까요? 아니에요. 110만 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베이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인디자인의 특징은 보는 순간 얼어버려요. 어쩌라는 거지? MS 워드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은 여러분도 가닥이 있잖아. 아, 이거 이렇게 쓰면 돼. New.
새 문서 만들어서 대충 채우면 되는데 얘는 딱 보는 순간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바보가 된 건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바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번 수업부터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비싼 거. 네, 노트북 가져오셔야 돼요. 노트북 없으면 한 30분 정도 일찍 오셔서 데스크탑을 세팅하시면 돼요. 참고로 화면이 클수록 대단히 유리하기 때문에 노트북이 없으면 데스크탑 여기 제가 그 멀티탭 몇 개 준비해 놓을게요. 혹시 데스크탑 들고 오실 분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전원을 충분하게 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전력 단전 사태가 여기 일어나기 때문에 예, 전원을 준비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10%만 기능 100만 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딱 10%만 이용해도 여러분들의 책은 아무 문제 없이 나와요. 나머지 90만 가지 기능은 고수들을 위한 거예요. 이걸로 밥 먹고 사는 분들. 그래서 500페이지 아니면은 500페이지 백과사전 20권을 편집해야 되는 그런 전문가들. 그런 분들을 위한 기능이지 우리처럼 32페이지는요. 사실 MS 워드로도 만들 수는 있는데 있어 보이게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일단 32페이지로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책이란 뭔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집에 책 한 권도 없는 분. 책이 뭔지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쓰고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그 매뉴얼이에요. 컬러 프린터로 출력을 했어요.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요걸 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죠? 왜 없어요? 이게 왜 책이 아니에요? 없어 보여서? 예? 생각을 한번. 왜 이게 책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책일까요? 책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이게 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책이란 어떤 글씨와 그림과 이런 것들이 출력된 종이를 바인딩한 거예요. 바인딩. 보통 재본이라고 하죠. 뭐 대학교 앞에서는 링바인딩도 하고 정석 갖다 주면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 챕터씩 해주고 뭐 정석 안 배우셨나? 아무튼 뭐 그런 예. 일단 종이 위에 뭐가 쓰여 있는 거를 바인딩하면 우리는 이건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책의 개념에 있어서는 책이 맞는데 이거는 책이라고 보기엔 조금 우리의 입장에서 어려운 게 이렇게 잘못하다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존성이 대단히 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내가 이번에 새로 낸 책이야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요. 그래? 잘했네. 이렇게 버리도 된단 말이에요. 참고로 이건 버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은 아무리 작아도 일단 요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책들이라고 하죠. 커버가 있고, 그죠? 조금 넘어가면은 목차들이 있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목차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적당한 글자들이 사각형 안에 들어있죠. 그죠? 그 이 종이 양쪽 위, 아래, 좌우로 여백이 있고, 글자들이 사각형의 그리드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드 안에 들어있고 타이포그래피도 보면 자 보세요. 이 위쪽 부분에는 날짜가 써 있어요. 5월 1일 그리고 5월 1일에 어떤 무슨 기도 그 다음에 아래쪽에 네모 안에 글자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타이포그래피예요. 그래서 어떤 책들은 완전히 검은색으로만 책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1도 인쇄라고 합니다. 흑백 인쇄라고도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옅은 초록색하고 검은색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건 2도 인쇄라고 합니다. 4도 인쇄를 보통 풀컬러 옵셋 인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리고 아무튼 책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제대로 된 바인딩 그리고 대부분의 책들이 표지와 속지를 좀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표지를 좀 더 딱딱하고 좋은 종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100년, 200년 간직할 수 있게 참고로 중성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중성지 그게 뭐냐면은 아주 예전에 그 이집트 그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종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걔들은 만지면은 인디애나 존스에서 보는 것처럼 후루룩 부서집니다. 산성지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책들은 종이들은 대부분 중성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만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 한 2, 300년은 큰 문제 없이 대대손손 이렇게 후손들에게 줄 수 있어요.
손자야 이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만든 책이다 어때 대단하지 않니? 그러면서 흥?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요 연속성을 가진 이야기들로 구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예, 정진홍의 사람 공부라는 책인데 저와 이름이 비슷해서 읽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섯 개의 이 색깔로 구분된 게 보이세요? 예, 큰 섹션이 다섯 개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작은 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사람 공부라는 주제로 엮여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 커다란 이야기를 무려 300페이지가 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분은 이제부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라고 대부분의 책들은 서문이나 프롤로그가 있어요. 이게 없고 바로 내용이 시작하면은 읽는 사람이 대단히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 타고 어디 여행 갈 때도 이제 천천히 휴게소에서 빠져나와서 한 500m 정도 붕 달리다가 이제 본선을 타는 것처럼 모든 책들은 처음에 한 박자 쉬고 갈 수 있도록 여유를 줍니다. 보통 여기 보면 이 속지 같은 것들도 있는데 잘 보세요. 아마 이런 속지가 대부분의 책들이 있는데 한 박자 쉬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 컬러와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디자인할 때 내가 이 책을 내는데 전면에 어떤 디자인을 썼냐에 따라서 두 번째 한 페이지 넘기고서 들어가는 이 속지나 내지도 그거와 비슷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중간에 다섯 개로 나눠준 요것도 보면은 열어보면은 그 톤을 맞췄어요. 근데 만약에 처음 딱 열었는데 빨간색, 한참 갔는데 노란색, 한참 가면 파란색, 주제가 뭐예요? 예, 무지개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제를 가진, 그 연속성을 가진 이야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모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려는 걸 제목이라는 주제 아래 그것들이 연속성을 가지면서 각각이 의미 있도록 이야기를 잘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생각한 거, 여러분이 경험한 거, 여러분이 이야기하려는 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책이에요. 그리고 재책, 바인딩, 내지는 뭐 재본이라고 하는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링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풀을 쳐 바르고 떡칠을 해가지고 떡재본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실로 꿰매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이라는 게 얘가 존재감이 없는 게 결정적으로 재본이 안 돼 있어요. 호치키스로 한번 쿡 스테이플로 한번 쿡 찍은 거 가지고 우리 재본이라고 안 합니다. 적어도 종이에 한쪽 면이 완벽하게 붙어 있는 거 그걸 재본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예, 그 중간 광고인데 요번에 그 싸이월드 드림 캠페인 하면서 만든 책은 아니고 책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걸 노트라고 합니다. 예, 얘는 중간에 굉장히 고급 책에서 쓰고 있는 실 재본을 했어요. 사철이라고 하는데 실을 써가지고 재본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 재본을 하면은 180도 펴집니다. 떡 재본을 하면 180도 펴는 순간 책이 갈라져요. 두동강으로 허리가 이렇게 여기 책 등이라고 하는데 책 등이 부러지면서 이렇게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책 등이 부러지면서 갈라지는데 고급 수백 년을 보존해야 될 책들은 이렇게 중간에 실로 꿰매가지고 이렇게 딱 등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80도 펴가지고 복사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 게 바로 두께감, 재책의 방식에 따라서 존재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표지. 있어 보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회사예요. 네, 대충 만들지 않아요. 저 어느 팀에서 만들었는지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자, 그 재본을 했는데 내용이 없는 게 노트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그 유명한 골프 선수 잭 니클라우스가 골프 코스를 돌면서 느낀 점을 적기 위해 만든 노트입니다. 그래서 노트임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실 보이세요? 예, 절치선도 있어요. 이렇게 잭 니클라우스가 골프 돌다가 코스를 돌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사인해 주세요 하면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한 장 찢어 주려고 그렇게 농담이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중간에 공백 이렇게 등이 떠 있는 거 보이세요? 네. 등이 떠 있죠. 왜 떠 있냐면은 등을 딱 붙여 버리면 책을 이렇게 확 펴는 순간 등이 이렇게 가지고 얘가 잘 안 펴져요. 그래서
그 고급 바인딩 방식에서는 안쪽은 실로 묶은 다음에 양쪽 표지를 튼튼한 걸 붙이고 등을 띄워놓습니다. 그러면은 180도 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12,000원인 거예요. 비싸죠? 그죠? 아트박스나 교보문고 가면 1,000원짜리 노트도 흔한데 12,000원입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실로 꿰맸고 중간에 이렇게 책갈피 북마크도 있고 연필도 꽂을 수 있고 뒤에 주머니도 있고 네. 장사하는 것 같네. 비싸서 못 쓰고 있어요. 아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면 문제가 뭐예요? 단가죠, 단가. 한, 얘가 한 몇만 개 찍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2,000원이지. 아마 이거 그 출력소 가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면 힘들고요. 그때는 북아트를 해야 됩니다. 가죽을 구해서 여러분 직접 실로 꿰매가지고 북아트를 하시면 돼요. 그게 북아트입니다. 자, 내용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설명 드렸고 중간에 보면은 책이라는 게 연속성을 가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책을 피자마자 바로 내용이 나오면은 읽는 사람은 대단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속지들이 이렇게 대부분 있는 겁니다. 그러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기억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세요. 제목 보고 아, 요거 만나는 순간 제목을 까먹어요. 그래서 제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네. 제목 까먹을까봐. 그래서 제목은 보고 이제 머릿말 읽고 조금 넘기면은 아, 이 사람이 이야기하려는 게 이렇게 목차로 되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목차에도 디자인을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요즘에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내용들은 다 못 읽지만 목차는 대부분 보거든요. 근데 이 책이 있는 책인지 있어 보이는 책인지 없어 보이는 책인지 목차에서도 느낌이 훅 와요. 그래서 딱 봐서 이게 예비군 동원훈련소 뭐 이런 건지 아니면 좀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는 책인지는 목차에서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책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서점에 가서 책들 한번 쭉 보세요. 목차들을 어떻게 편집했는지 그리고 그 편집을 따라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속지 간지 간지 요거 간지 줄줄 할 때 그 간지 아니고요. 그 자, 요것도 보면은 이제 책인데 요 책은 별게 아니에요. 회사 안에서 교육 때 쓰는 그 파워포인트로 만들어낸 교재를 갖다가 양식에 맞게 잘 A4로 출력한 다음에 표지를 요 표지는 저예요. 예, 네,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 얼굴을 넣었어요. 예. 네, 표지가 접니다. 그래서 이 교육 받고 자격증 따가세요. 그런 느낌의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인데 보면은 중간중간에 파란색 종이가 보이세요? 그래서 각 챕터별로 파란색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챕터 끝나면은 파란색 종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배우겠구나. 이래서 한 12시간 배워야 된다면은 이번에는 요거 배우고 그 다음 시간에 뭐 배우겠구나.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줘야지 만약에 이런 거 없이 180페이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슴이 확 막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32페이지만 만들어도 그런 게 필요해요. 4페이지씩 쪼개가지고 뭐 여기 여행 갔다 그 다음 뭐 여기 여행 갔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나의 뭐 10대, 나의 20대, 나의 30대, 나의 미래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북아트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는데요. 북아트와 북디자인의 차이를 보면 우리가 하려는 건 북디자인이에요. 책 편집 디자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북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북아트는 보면요. 세상에 단 한 권밖에 없는 책을 만들어낼 거예요. 북아트는. 그래서 북아트를 만드는 분들을 보통 예술가라고 합니다. 고유하고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단 한 권밖에 없는 책을 만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건 북디자인이에요. 우리가 만든 책을 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경제적으로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페이지에 똑같은 컬러를 썼는데도 잘하면은 없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잘 찍어낼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한 거, 우리가 경험한 거를 누군가에게 줄 거예요. 만약에 딱 하나만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어도 2권, 내지 10권, 50권, 100권 찍어서 나눠줄 거라고요. 제가 평소에 놀기만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 이런 사람이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줄 수도 있어요. 예, 그게 바로 북디자인입니다. 혹시 그림 그린 사람 계세요? 예, 개인전 해보셨죠? 예, 개인전 해보셨어요. 개인전을 할 때는요.
아, 이 경우에는 이제 일산에 사시는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그 동호회가 있는데 늘 그림회라는 그 동호회가 있습니다. 아리따운 여성분들이 있고 예, 저 아시는 분 여기 있는데 이렇게 개인전 아니 단체전이죠. 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전시회를 한다면 딱 가서 그림이 다섯 개밖에 없다. 그럼 사람도 화내요. 일단 한번 오면 한 100개 정도는 봐야지 우리가 좀 봤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모여서 함께 그림을 전시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그림을 전시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전시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항상 보는 순간 까먹기 때문에 뭘 하나 들고 가고 싶어요. 이렇게 들고 가야지 나중에 아 내가 이거 갔다 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게 11회째 그 전시하면서 만든 건데 약 그 28페이지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표지는 내지보다 약간 두껍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0주년 때는 달라요. 표지도 조금 더 반짝반짝 하고요. 종이도 다르고 그 다음에 두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도 한 페이지에다가 그림 하나씩 넣었어요. 10주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아, 요건 내가 특별한 그림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내가 진짜 아예 그냥 그 A4 사이즈나 적당한 사이즈를 꽉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요렇게 예, 요렇게 그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림 따다다닥 넣으면은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50분의 1 가격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책이라고 하나요? 무려 20페이지나 돼 있는데 이걸 책이라고 하나요? 예, 요거는 그 서울 가까운 서울시립미술관 상설전시관 2층에 있는 천경자의 혼이라는 그런 그 리플릿인데 우리말로는 그 찌라시라고 하죠. 예, 오래 못 가요. 왜? 20페이지나 돼 있는데 왜 오래 못 가죠? 한 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그 종이가 그 페이지 수가 많지 않더라도 이렇게 책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그 심리 상태 똑같습니다. 있어 보이게 돈이 조금 들더라도 책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예,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대충 만들면 안 되죠. 혼나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거는 우리가 만든 거를 반드시 누군가 함께 친척들 아니면 주위에 친한 사람들 아니면 뭐 혼자라도 좋으니까 일단 한 권 이상, 두 권 이상, 열 권, 오십 권, 백 권 이렇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찍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32페이지로 책을 만들까? 자, 여러분 혹시 대학교 때 대자보 써보신 분? 아, 네. 그 대자보 쓰는 종이를 뭐라고 불러요? 전지라고 하죠. 네. 종이를 한 번도 안 잘랐다는 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전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책을 만들 때는 A4지에다가 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력소 가면 이 전지가 한번 샥 들어가면은 딱 들어가면서 CYMK라고 하는 잠시 뒤에 나오는데 그 네 가지 색깔의 분판을 지나면서 책이 번개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에 32페이지씩 찍는 거예요. 양면으로. 뭐 16면 이렇게 한 면씩 찍는 인쇄기도 있고 양면으로 찍는 인쇄기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걸 가지고 왜냐하면 빨리빨리 찍어야 되거든요. 출력소에서는 빨리 찍는 게 그게 그 사람들의 인건비와 기계비와 생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은 이렇게 전지를 한 번에 슉 인쇄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1, 2가 있죠? 1, 2. 1, 2는 1페이지, 2페이지예요. 그런데 보면은 얘가 바로 그 케이스인데 굉장히 훌륭하게 만든 그 32페이지 소책자입니다. 홍대 근처 가보신 분? 홍대 근처, 왜요? 왜 웃으세요? 예, 홍대에 가면은 거기 입구에 교문을 건물로 만든 거 그 뭐죠? 홍문관? 홍문관? 예, 거기 1층에 가면은 수의실이 있는 그 수의 아저씨 있는 거기 부스가 하나 있고 그 옆에 묵가지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그 책이에요. 그래서 두 권을 가져왔는데 얘가 딱 3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딱 32페이지로 되어 있고 중앙에 보면은 그 스테이플러로 딱 찍었죠? 중철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만 이게 영문으로 만드는 그런 소식지고요. 홍익 타이딩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굉장히 훌륭하게 잘 만들었어요. 왜 잘 만들었나 제가 딱 봤어요. 아, 173번째 만들었구나. 예, 벌써 매주 나오는 책인데요. 173번째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잘 만들어내는 거고
이 친구들도 아마 처음에는 아마 되게 고생했을 거예요.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뭐 어떻게 가야 될지, 하다못해 제목은 뭘로 할지, 제목 폰트는 뭘로 할지, 밑에 어떻게 표시할지, 뭐 이런 것들 네, 다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건 이렇게 이게 한 장이라는 거예요. 1, 2, 1, 2. 그래서 1, 2 사이에 점선이 보이는 거는 접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지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자르고 이렇게 한번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은 16장이 딱 나오고요. 그거를 앞뒤로 인쇄하면 32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32페이지 책 만들기는 전지 한 장으로 만드는 책이란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33페이지 만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지 두 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물론 이렇게 꼬다리 남은 것도 잘라가지고 쓸 수 있긴 하겠지만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32페이지는 일단 전지 한 장으로 만드는 가장 경제적인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륙전지, 국전지 이게 다 일제시대 때 시작된 그 출판이라는 게 저쪽 유럽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용어들이 다 그쪽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출판에 쓰는 용어들은 일본 용어 아니면은 영국이나 그쪽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최대한 그 한글로 순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보통 사륙전지와 국전지로 나눠지는데 국전지 같은 경우에는 A4를 반절로 접은 크기입니다. A5라고도 하고 요게 국전지예요. 그래서 보통 소설책들이 아마 이런 크기로 많이 나오는데 A4를 절반으로 쪼개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그 재본을 하고 바인딩을 하고 두께감이 생기면 국전지도 무시 못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국전지와 사륙전지로 나눈다.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도대체 책을 찍으려면 얼마나 들까? 자, 종이는요, 그 A4처럼 이렇게 한 묶음을 팔지 않고요.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연 단위로 팝니다. 연. 그래서 전지 500장을 한 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통 두 연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두 연 가지면 1000장 정도죠. 그걸로 작업을 합니다. 1000장이면 책이 1000권 나오는 거예요. 32페이지 책이 1000권 나옵니다. 물론 개중에 처음에 그 샘플 테스트하고 뭐 해가지고 한 몇십 권을 이렇게 버릴 수도 있는데 1000장 정도 약간 모자라게 찍는 거고요. 그래서 모조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경우가 모조지인데 이런 모조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만 원씩 해서 2연 하면은 16만 원. 그러면서 이제 인쇄를 해야죠. 1도 인쇄는 흑백이라고 하고요. 4도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이 네 가지 판을 이용해가지고 찍어내는 거를 컬러 인쇄라고 합니다. 자, 네 가지 외우세요.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옐로우는 아시겠죠? 블랙도 아시겠죠? 시안은 하늘색이라고 보면 되고요. 마젠타는 핑크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분홍색? 예. 네 가지 색으로 찍습니다. 그, 우리 디자이너들은 주로 RGB로 생각하죠? 레드, 그린, 블루. RGB로 생각하는데 출력에서는 반드시 이 네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앱슨 프린터 딱 까보면 이 네 가지 색깔의 잉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5도 이상으로 찍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특별하게요. 제목에 형광색이나 금박 넣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돈 더 들어갑니다. 예. 금박, 뭐 이렇게 알루미늄 느낌 이런 거 해주세요. 뭐 이런 경우 돈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1도에 3만 원씩 4도 컬러로 찍으면 12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출력비. 뽑아주는데 인건비 들어갑니다. 그래서 1도에 만 원씩 해가지고 4만 원 들고요. 그 다음에 첨부 찍은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호치키스로 1000개 다 해도 되고요. 거기다 맡기면 기계로 해줍니다. 그게 30만 원이에요. 1000개 하려면 2박 3일이면 하고 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맡기면 되고요. 그래서 32페이지로 된 4도 풀컬러 소책자를 첨부 찍으면 62만 원이 들어요. 네. 그래서 비영리 단체나 1년에 한 번씩 리포트 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그 모금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들 1년에 한 번씩 우리 놀지 않았어요라고 책 만드는데 그때 이렇게 많이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32페이지로 많이 만들어요. 32만 원. 아, 62만 원. 예. 첨부까지 필요 없다. 그러면 가격은 줄어듭니다. 난 첨부 필요 없고 10부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6천 원 들까요? 아니에요. 10부만 만드는 거 6천 원 아니에요. 예. 자, 이제 여러분은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될 시간이에요. 자, 그동안 많은 책을 보아 오셨겠지만 어떤 책을 만들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만들고는 싶은데 무슨 책을 만들지는 모르겠어요라고 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1번. 읽는 책.
글자 위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소설, 단편소설, 수필, 그 다음 인문사회학, 내가 그쪽에 좀 전공을 했다라고 하면 인문사회학 책 이런 거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는 책, 아까 여기 나왔던 어떤 그 포트폴리오나 아니면은 이런 그 그림 전시할 때 그림 위주로 되어 있고 밑에 설명 있고 그 다음 맨 뒤에 보면은 작게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지 이렇게 얼굴 프로필 정도 이렇게 있는 그런 보는 책, 사진집, 작품집, 동화책, 포트폴리오.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반반인 경우. 사진도 좀 넣고 내용도 좀 넣고 해가지고 만드는 제가 만든 책 이렇게 반반씩 있는 가끔 사진도 나오고 내용도 나오고 이렇게 이런 반반인 책 그래서 여행기나 일기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 뭐 꿈 도전기 우리 드림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그런 것들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만들지 한번 잠시 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미 어떤 책을 만들지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일단 여러분들 다 책을 만들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만들지. 1번, 앞쪽에 앉는 거예요. 정말로. 네. 앞쪽에 앉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콘텐츠. 제가 사실은 이 책을 만들기 전에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그 콘텐츠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어떤 정보들이나 사건들을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내 이야기가 아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끝까지 잘 만들려면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해야지 책을 쉽게 만들 수 있고요. 남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출판사 직원들이 다 힘들어해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갖다가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책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준비하셔야 돼요. 혹시 이미 내가 글거리를 좀 가지고 계신 분. 좋아요. 예. 글거리가 있는 분이 있는데, 텍스트 파일로 준비하시면 돼요. 자, 제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 보이는 이 32페이지 책 만들면서 이렇게 그냥 쭉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단락을 몇 개 나눠가지고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적당히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쇽쇽 넣으면은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2페이지 분량으로 한번 책을 어느 정도 쓸지에 따라서 만약에 나는 글솜씨가 딸린다 싶으면 그림을 크게 그 어차피 풀컬러기 때문에 혹시 집에서 찍으면 잉크 아까우니까 그림을 조금 넣는데 이건 인쇄소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전체 다 이렇게 사진을 넣어도 되고요. 심지어는 블랙으로 다 해버려도 돼요. 여러분 잉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적당히 멋있게 좀 이렇게 그러면서 스토리를 가지게 이렇게 편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슬슬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저는 글 쓸 거리가 없어요. 정리된 게 50%도 안 돼요라고 하면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6주 안에 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3주 정도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글감을 각종 자료와 함께 준비하셔야 돼요. 사진이 있다면 사진도 준비해야 되고 50% 이상 3주간 뭐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를 정리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책을 써야 되니까 오늘부터 그림을 하나씩 그려야겠다. 힘들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갖고 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셨어요? 예. 예,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정리한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이 책을 완성할 수 있는 비결은 집중력입니다. 6주 동안 계속 낙오하지 않고 책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듣고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집에 가면 또 이렇게 바쁘고 자리에 돌아가면 그래가지고 잘 안 되는데 일단 집중력만이 여러분이 책을 완성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7번 수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속 작업을 하면서 여기 보면은 7차까지 계속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책 하나 만드는데도 계속 출력해가지고 보면 영 이상하고 보세요. 이거는 처음 예비군 버전인데요. 딱 출력해서 봤더니 이게 목차의 줄도 안 맞고 영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귀찮아가지고
뭐 페이지 수와 제목 나오면 되지 뭘 중간에 중요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이게 대대손손 물려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보면은 스스로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좀 이렇게 줄도 좀 맞추고 좀 이상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의외로 또 오타가 100만 개 나오는 거예요. 32페이지인데 오타가 막 100만 개 나와가지고 그거 다 잡고 보면 뭐 이상하게 또 대충 했더니 폰트가 또 중간에 하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자꾸 읽을수록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틀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봤더니 이게 편집을 하다 보면은 글하고 그림이 섞여 있는데 글하고 그림이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한 페이지가 밀려서 그러면 또 이렇게 줄을 잘 맞춰가지고 앞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조금 그나마 한 네 번 다섯 번째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요거는 또 왜 그랬냐면은 처음에 뽑아봤더니 종이가 구려가지고 내가 그린 그림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기 알파문고 가가지고 제일 좋은 종이 사다가 또 찍어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찍어봤던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만들려면은 좀 이렇게 디테일에 대한 욕심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력이 딸리고 여러분의 집중력이 딸리면 아마 대충 그래도 나온 게 어디야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좀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셔야 돼요. 혹시 누가 시켜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 그 높으신 분 자서전 이런 거 써주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세요. 예, 힘들어요. 남의 이야기 써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출판 계획서 다 가지고 계세요? 예, 요걸 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스스로 무슨 책을 만들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질문 여기 먼저. 아, 종이 여기 드릴게요. 저 뒤에 좀 건네주세요. 종이 못 받은 사람하고 이제부터 슬슬. 32페이지 안에 표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표지를 다 포함해서 32페이지입니다. 아... 내용만 32페이지가 아니라 좋죠. 그래서 4페이지는 그냥 거저 먹는 겁니다. 표지 예. 속지. 표지 속지. 그래서 요게 32페이지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게 32페이지예요. 자, 요게 32페이지. 자, 야, 자. 그 다음에 얘도 32페이지. 예. 얘도 32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내용을 생각하고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제목. 제목은 여러분들이 만들 책의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목표. 잠깐만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책을 만드는데 왜 만드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 만드는지. 나의 경험과 내가 겪어왔던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만들지 아니면은 내가 경험했던 걸 갖다가 다른 동료들이 따라할 수 있게 나눠주기 위해서 만드는지 아무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아니면 뭐 이직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정리해야겠다. 아무튼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자 소개. 여러분이 누군지 쓰는 겁니다. SK컴즈에서 일하는 누구? 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저자 소개를 이렇게 썼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종서적. 혹시 내가 쓰려는 책과 비슷한 게 혹시 있나? 서점에 가보시면 제일 빠르고 혹시 없으면 그런 거 없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읽을지. 후배들 아니면 동료들 아니면 주위에 있는 친척들 아니면 뭐 누구든지 좋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많으면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 찍으시면 돼요. 돈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 목차를 갖다가 지금 짜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특징. 내 책은 팝업북으로 만들어야겠다. 펼치면 튀어나오게. 뭐 이런 거 아니면 내 책은 그림책이야. 내 책은 제목이 없어.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목을 아예 없고 뭐 언타이틀이나 뭐 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목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내 책은 글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야겠다. 그림만 가지고. 그림책 중에 글이 하나도 없는 책들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눈사람 같은 책? 보면은 글이 없어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15분 정도 고민해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손 드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나요? 네? 프로그램? 인디자인? 네, 좋은 질문이에요.
다음번 수업에 나오면 제가 CD로 구워놓은 거를 이렇게 깔 수 있게 해드리고요. 혹시 중간에 미리 이메일로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30일 트라이얼 버전을 알려드릴까요? 근데 지금 나눠드리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 휴일이라서 15일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15일 이후에, 2주 후에 드리려고, 예. 네. 다 생각이 있어요. 네.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6주 과정 중에 2주는 생각하고 재료 준비하고 나머지 그걸 딱 까는 순간 30일 안에 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종이가 없어요? 종이 남는 분. 종이 남는 분. 지금 55명이 넘는 건가요, 그럼? 여기 두 개 있네요. 여기 뒤로 좀 전해주세요. 저기도 하나 남네요. 예. 여기 하나 남습니다. 그럼 이번에 끝나고 나서 하면 그 프로그램은 별도 개인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의 업무가 그 책 편집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서 회사에서는 아마 이렇게 구비를 안 해놨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가지고 있는 목록을 쭉 봤는데 인디자인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돈 내고 사세요. 예. 여기서 만든 책을 예. 돌려보거나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건 본인 마음이에요. 내가 만든 책이 너무 멋있어서 나 다른 사람한테 자랑해야겠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 내가 만든 책이 좀 야릇한 이상한 그 내가 내가 그동안 보았던 야동 모음이다 뭐 그러면은 공유 못하고 그건 본인 마음이에요. 네. 네. 꼭 반드시 내가 만든 책을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 꼭 작은 페이지로만 만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큰 페이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자랑, 김미정 대리. 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예, 네, 뭐 이것도 이렇게 다 책이죠? 분명 책입니다. 26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예,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화분 모델로. 선물 뭐 받았죠? 이거 두 권? 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여러분도 직접 자기가 만들면 되잖아. 네.
컴즈랑 뭐 해가지고 자기 얼굴 넣고. 그러니까. 네. 그죠? 네. 얼굴 크신 분들은 수박 들고 있습니다. 보시려면 여기 한번. 네. 아, 급해서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보고 가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종이에다 써가지고요. 문서로 만드세요. 예, 네, 문서로 특별하게 어려운 뭐 포맷이 있는 건 아니니까 직접 문서로 만들어서 다음 주에, 아, 다음 주는 쉬는 날이고, 그 다음 주에 깨끗하게 출력해가지고 두 부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하나는 저 주시고, 하나는 가지고 계시고, 노트북 다음 시간에 필요하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슬슬 정리를 하셔야 돼요. 3주 안에 자료 정리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디자인 시작하면은 그때는 일단 이미 가지고 있는 걸로 막 이제 막 때려 넣는 거예요. 그때 글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기가 1시 15분까지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마저 쓰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생각이 잘 안 난다 싶으면은 예, 쉬는 시간이나 뭐 앞으로 다 다음 주 오실 때까지만 써오시면 돼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